자, 이제 위쪽 상단에 타이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자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자, 여기 그 C를 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그 타이틀에서, 그거는 H와의 수평선 M체에 글씨 크기는 20포인트로 맞춰주시고요.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자, 설정을 한 다음에 흰색 또는 뭐 주황색, 자, 이랬습니다. 자, 원하는 색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주황. 여기 빨간색이죠? 주황색으로 좀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산정호수의 가을이라고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 적는데요. 여기 박스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그려주시고. 자, 에디트를 눌러주시면. 자, 창이 뜨고요. 여기에. 산정호수네요. 산정호수가 아니라 산정호수의 가을.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자, 클로즈를 누르게 되면, 자, 글씨가 좀 들어갔습니다. 자, 이 박스에서 이 글씨 크기만큼, 박스를 축소하는 것은 이 여백, 이 공간을 비우는 것은 이제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Enable Margin and Indent라고 하는, 자,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자, 글씨 크기만큼 박스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자, 이렇게 움직여서 자, 이동을 좀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자, 이 글씨에 대해서 서서히 나타나고 또 서서히 사라지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51번 프레임을 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스크롤바 움직이셔서요. 자, 151번 프레임. 자, 여기에 페이드 인 서서히 나타나도록 페이드 인 효과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 자, 200프레임까지 프레임 수를 늘려 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프레임을 늘려 주시고. 자, 얘가 또 사라지는 시점이 401번부터 자, 401번부터 페이드 아웃 되도록 자, 해 주시고 자,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50프레임 단위로 사라지는 거네요. 자, 여기 이렇게 늘리셔서 150번 프레임까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산정호수의 가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무비 클립에 그 독립형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무비 클립, 그룹핑, 그룹에즈 무비 클립. 자, 여기서도 가능하고, 여기서도 가능하고, 여기서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무비 클립으로 묶어주시고, 자, 이름을 뭐로 고쳐요?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아웃라인 패널에서 이 타이틀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필터를 적용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타이틀이 타이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 자, 아웃라인 패널에서 자, 이 타이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무비 클립에다가 필터를 주겠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되어 있는 무비 클립에 자, 위쪽에 자, 윈도우 누르면 여기 필터 패널이 있습니다. 필터 패널. 자, 이렇게 열어 주시고요. 자, 이 필터 패널에서 드롭 섀도우. 자, 플러스 누르고 드롭 섀도우. 자, 그다음에 블러 8, 앵글 45, 디스턴스는 5. 자, 얘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컬러는 검정 그대로 하고 강도를 높이겠다고 나와 있네요. 강도가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으로 자, 높여 주시고 그 외에는 그냥 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겠죠? 한번 보세요. 그림자가 제대로 지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서서히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 인 했기 때문에 서서히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라졌고요. 자, 조금 있다가 또 나타나겠죠. 다시 나타나고, 자, 정지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네요. 자, 이렇게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는 산장 호수였네요. 자, 이렇게 자, 원본으로 저장을 해 주시고 다시 자, 익스포트 하셔서 SWF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본으로 저장하는 거잘 보이셨나요? Save as.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삐딱하게 좀 됐네요. 여기서 다시 할게요. 자, 산장호수의 가을이라는 이름으로 주시고요. 저장 눌러주시고. 자, 아까 이미 저장해서 그렇죠? 저장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웹용으로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 익스포트, SWF로 저장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뜨고요. 산장호수의 가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작업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려고 했던 자, 이 부분을 다시 부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